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미주입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송정아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네. 이번에, 오디션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오랜만에 노래를 하는 거여서 네. 떨리고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네. 생각까지 들고 하는데 아. 너무 잘 이끌어 아, 주셔가지고. 네. 네. 너무 잘하고 예쁘신 분이신데. 자,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이번에 마중이라는 아, 한국 마중이랑 가곡을, 한국가곡을 부르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그 마중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한국의 정서를 너무 잘 담은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그리움과 사랑을 네. 담아서 좀 불러야 되는 곡이 아닌가. 네. 어느 포인트에서 특히 좀 강조를 하세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증폭이 돼서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잖아요.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네. 감정이 고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거를 잘 표현해야, 잘 표현하고 잘 가다듬어야 또 좋은 노래를. 노래를 할수 네. 있지 않나 아, 싶네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30대신가요? 네. 네, 30대, 이제 성악 전공자로서 사시면서, 네. 어떠세요? 험난하죠. 야, 험난하시죠. 네, 험난하죠. 치열하고, 이제 네. 성악으로 전공해서, 어려운 길인데도 이렇게 꿋꿋이 가시는 우리 송정아 선생님의 길을 많이 응원하면서 여러분들 마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것은 오래전.
기억.